오늘은 날씨도 쌀쌀하고 그래서 국물이 필요한데 미역국을 끓이려고 보니까 미역에는 그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또 이게 해조류가 갖는 여러 가지 무기질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양분이 충분한데 이 단백질은 부족한 편이라 닭을 한 마리 꺼내서 찜통에다 압력밥솥에다 푹 마늘 듬뿍 넣고 찐 다음에 그것을 대충 찢어서 미역국이 갖지 못한 단백질을 보충해서 뿌옇게 지금 마늘 향기도 나고 해조류 향기도 나면서 지금 끓이고 있어요. 일제 한번 압력밥솥에 닭을 쪘기 때문에 닭국물이 뿌옇게 일어나 있죠. 오늘 이 밥에다가 며칠 전에 담근 고추 피클하고 깻잎 장아찌하고 샐러드하고 또 밭에서 방금 뜯어온 부추를 전을 해서 같이 곁들여서 먹으려고 해요. 참 영양 밸런스가 잘 맞는 건강에 좋은 식사가 되겠어요.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보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급속도로 추워졌는데 이 국물이 온 가족 훈훈하게 뜨거운 국물로 훈훈하게 해주겠어요. 맛있겠죠? 맛있겠죠?